한중일 3개국 전문가가 모여 국가 간 장기 기증과 이식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합니다.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제1회 한중일 아시아 장기 기증 국제 심포지엄에는 부산 최초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술을 집도한 윤진한 전 동아대 병원장을 비롯해 일본, 중국 전문가가 참여해 장기 이식 현실을 공유하고 아시아 연합 조직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.